Worldwide K-pop Channel 1 The K. Hashtag. From Top 사진 전시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탑 최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활동으로서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사진 전을에 굉장히 용감한 발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시작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제가 다 셀렉했습니다. 사람을 볼 때 저도 그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다른 표정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눈이 담긴 사진들을 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직접 만든 액자예요. 근데 때로는 알 수 없는 내일을 궁금해하는 어떤 어린 저의 20대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도 연락이 안 와요. 그래서 그냥 저만 보는 걸로. 아니 저도 사실 쑥스러워가지고 제 사진 걸어놓고 보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이 앞에 앉아있는 것도 지금 부끄럽습니다.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10대 때 항상 갈망했던 나이가 27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아 난 27살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판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.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. 27이라는 나이가 저에게는 생각들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마흔 지금이랑은 또 굉장히 틀릴 것 같아요. 그냥 말 그대로 정말 from top인 것 같아요. 그냥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이라든지 어느 누구를 흉내내지도 않았고 저의 20대를 그냥 고스란히 담은 그 하나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. 그곳에 있는 공기를 느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좋죠. 셀프 카메라는 안 찍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모습을 막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카메라 앞에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뺏기는 기분이 이상하게 들어요. 원래 왼쪽 얼굴을 좋아합니다. 저는 오른쪽 얼굴이 좀 짠하게 생겼어요. 전 제가 이렇게 너무 짠하고 보이는 걸 싫어하거든요. 왼쪽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이죠. 한번 진지해지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이렇게 제 자신을 좀 놔야 됩니다. 저는 그냥 똘끼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제 미친놈 아니에요. 의외성 아닐까요? 그 의외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느껴지는 재밌는 에너지들, 그게 똘끼인 것 같아요. 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그 홍정 작가님의 사진 찍다가 뭐를 이렇게 볼까? 이러는데 저렇게 포즈를 취하게 되는데 전 저 사진이 굉장히 재밌어요. 음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각자 이렇게 생각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홍장현 작가님께서 뉴욕하자고 뉴욕에서 사진 찍을 때 저랑 되게 잘 나온다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정하게 되었죠. 뉴욕은 항상 그 어떤 그 차가운 그 기운이 주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심적으로 이렇게 자립심을 갖게 만들어줘요. 아니요, 저 다음에 간다면 몽골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. 몽골에 가면은 더 자립심이 생길 것 같아요. 흑과 백 할게요. 진실과 거짓이 합해 있죠. 어떤 저라는 거짓의 허물의 껍데기를 담기도 했고 실제 저보다 더 이렇게 꾸며지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뭐가 이렇게 없는데 그 혼란 속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제 마음속의 진실인 것 같고 그 두 가지 안에서 이제 굉장히 갈등하는 것 같아요. 오늘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흑과 백 할게요. 있어 보이니까 이런 것이 거짓이죠.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제 자신이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말로만 하지 않고 얘 나왔네? 그냥 이런 어떤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실 때 나오겠습니다. 멜론에 들으실 거 없을 때. 특히 얼마 전에 나온 태양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태양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지금까지 저는 해시태그 탑이었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어.